얘 왜 안 오니? 어,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빨리. 어. 라이, 라이, 오, 라이! 빨리, 늦었어, 늦었어, 늦었어. 빨리, 빨리. 야, 좋아. 차 좋아. 어, 스포츠카. 야, 슈퍼스타 될 준비가 돼 있네, 기억이. 어, 예, 예. 어, 무슨 일이에요, 형? 야, 무슨 일이긴 오늘. 너 또 일 물어 왔지 않니, 형이? 일을 물어 왔다고요? 어, 빨리 타. 아니, 뭐, 이, 오늘, 뭐, 누구 또 태어났어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돌잔치예요? 또 돌잔치. 일단. 빨리 타, 빨리 타, 빨리 타. 빨리, 빨리, 빨리 가야 돼, 형님, 지금. 빨리, 빨리 타, 빨리. 네, 들어가, 들어가. 빨리, 빨리, 형님. 지금 급해요, 지금. 아니, 지난번에도 뭐 대단한 행사라고 엄청 크고 페이도 세다고 해놓고서 생일 축하합니다. 3만 원 받았어, 3만 원. 지난번 그 일 때문에 내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아, 내가 부르면은 이렇게 낯가리도 아니고. 아니, 저게 다 이게 성장의 밑거름이야. 저 때는 몰라. 어? 나중에 성규 형 진짜 최고구나. 고마워하게 될 거야. 근데 어디 이렇게 급하게 가시는 거야, 뭐. 우리 예준이 돌잔치 때 네. 와, 난 진짜 기억의 가능성을 봤지. 아. 그 예준이도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더라. 아, 기억의 삼촌, 어 잘하더라. 막, 어, 예준이가요? 삼촌, 어, 기억의 삼촌 또 불렀으면 좋겠다. 내년 생일일 때도 그 얘기하더라고. 말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사람들 있을 때 낯가려가지고 좀 과묵한데. 아, 그래요? 아, 낯설어가지고 얘기를 안 하는 거구나. 달변 거야, 진짜. 아. 이번에 이제 본격적으로 좀 더 전문적인 분야로 한번 내가 판을 깔아봤어. 그냥 너는 마음껏 놀면 돼. 프리랜서 아나운서들의 꽃. 네. 뭐니? 행사. 행사 짱이지. 네. 행사 짱이지만 너 저, 어, 오늘 스포츠카 타고 왔잖아. 네. 스포츠로 가는 거야. 어? 중계요, 중계? 중계지. 야, 너 저기 2002년 기억나지? 우리 한일 월드컵. 네. 박지성. 국민 영호, 아, 박지성 선수. 그래도 기억나죠? 기억나잖아, 손흥민 선수. 아, 잘 달렸잖아. 그리고 차범근 선수가 해트트릭 슛! 이런 것들 다 가는 거야. 응? 마라도나가 그때 말아먹은 거 봤어, 못 봤어? 못 봤어? 메시가 그때 몇 시에 출발했대. 그런 거 다 이제 오날도 강날도 다 가는 거야, 이제. 무조건 가는 거야. 축구로 가야 돼. 넌 중계로 가야 돼. 야, 기대된다. 손흥민이 그 92년생인데요. 잘하더라. 그 황영조도 기억나? 황영조요? 어, 아, 황영조. 마라톤 아니야? 황영조, 황영조. 그러면은 K리그를 갑자기 들어가기는 좀 제가 무리가 있고, 그럼 형이 얘기하는 게. 아, 형 또. JTBC 또. 아유! 뭉쳐야 찬다요? 미쳤다. 대박이네. 아시죠? 저 체육과 나왔단 말이에요. 체육과를 전공했기 때문에 또 스포츠 중계라는 꿈이 있거든요, 이 꿈. 해내야죠, 제가. 뭉쳐야 찬다! 뭉쳐야 아유, 찬다! 야, 이거 또. 아유, 근데 뭐 너 너무 그렇게 기대하지 마. 그냥 막 가벼운 마음으로 가. 아, 그래요? 몸에 힘들어 가면 안 되거든. 아... 몸에 힘들어 가면 안 돼. 아니, 오히려 힘들어가면. 형이 또 기대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 마음이 조금 놓이는 게 있어요. 그래? 어, 왜냐면 지난번에 거의 뭐 어, 대통령 모셔놓고 행사하는 줄 알았거든요. 아. 네. 좀 미안했어, 너한테. 왜요? 어, 너무 너의 레벨을 생각하지 못한 그런 느낌이. 아유, 아닙니다. 사실 뭐, 돌잔치라는 게 좀 당황스럽긴 했는데, 아, 형 가족일이니까 괜찮아요. 네. 형 가족이 뭐 제 가족이고. 기쁜 마음으로 했죠. 역시. 네, 너무나. 기억이 넌 내 동생, 내 가족. 아. 나의 배다른 동생. 아, 엄마가 다른 거죠? 어, 그렇지. 네. 어머니 다르실 거야. 네. 아버지는 같으시니? 오, 대박! 와, 송종국이 해설위원이구나. 아, 유튜브 요즘 재밌게 하시잖아. 스포츠의 꽃! 중계! 드디어, 가자, 가자, 희원. 아,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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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원아. 예? 네? 우리 아이들. 아준 화이팅! 하나, 둘, 셋, 왜 기억아? 예, 아, 어, 오늘 저기 어. 아, 하준이랑 저희 같이 하는구나. 아, 하준이 친구들. 우리 천사들의 합창. 대한민국의 미래. 너무나 멋지지? 축구 오늘 중계하는 거. 이야! 귀엽다! 기억아, 괜찮아? 뭐 하세요? 실험해요? 할 수 있어. 잘해보자. 저 새끼 저거 어떡하지?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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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우리 중계할 때는 그래도 예의를 갖춰가지고 옷을 입어야지. 이거 입고. 이거 입고요? 어, 정장으로. 뭘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셨어요? 제대로 해야지. 야, 그리고 이거 껴야지. 이거 안 끼면 안 들려.
뭐 블루투스예요 이거? 선이 없는데요 이거? 아 저거 일단 어 잘 들리지? 아 들리지? 오케이 들린다고 생각해 네 지금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어 준비 시작해 이름도 모르는데요? 이름? 뒤에 써져 있지 않아?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월드컵이라고 생각하고 해야 돼 네 주체가 있을 거 아니야 장성규 배로 가죠 나주배로 가자 나주배 나주배로 어.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가장 유명한 대회죠 우리나라에서 네네 예, 장성규 똥배 네 예. 초등학생 축구 경기 대회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지금 함께하고 계신데요 지금 어떤 팀들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팀들인지 잘 모릅니다 아 모르시군요 네네. 지금 몇 학년인지 몇 살인지 초등학교 1학년 대 초등학교 2학년에 나이를 떼고 계급장을 떼고 버리는 명승부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지금 파란색 조끼 팀이 있고요 조끼 팀과 조끼를 입지 않은 네네. 이 조끼 팀으로 예 나누어서 오늘 끝나고 조끼에서 맥주 한잔 하시죠 좋습니다 네. 지금 치열한 경기가 벌써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장하준 선수 공을 잡았다가 지금 살짝 뺏겼는데요. 장하준 화이팅! 아, 지금 우리 관중석. 오, 좋습니다. 예. 오늘 굉장히 그 아리따운 여성 관중분께서 네. 응원을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옆에 분은 누구죠? 보기에 남편은 아닌 것 같은데요. 남편이면 안 되죠. 예. 네. 내로남불인가요? 아,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장하준 선수 포지션 변경 골키퍼로 들어갑니다 골키퍼 이따가 골 안 들어갈까요? 예? 네? 무슨 말이죠? 잘 막으란 소리입니다 예 좋습니다 자 다시 쪼끼쪼끼 공격 이어갑니다 갑니다 자 쪼끼쪼끼 댐 자 과연 장하준 야 장하준 선방 슈퍼스타 장성규의 아드님 장하준 조리님 짱짱 자 아무래도 우리 2학년 선수들이 네. 피지컬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밀어붙이는 힘이 있거든요 네 피지컬 갤러리예요 가짜 사나이죠? 하지만 아이들은 진짜입니다 네 자 비초끼 공격 이어가는데요 자 상현아 너 좀 당해 아 장하준 선수 원리퍼 유미 섹시하다 슛을 예, 슛을 선수가 해야 되는데 해설위원이 하면 안 되죠? 네네 죄송합니다 예, 예. 아직 0대0 그 치열한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골은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 밸런스를 누가 먼저 깰 것인가 그게 중요하거든요 아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전반전 이렇게 끝이 납니다 예, 굉장히 치열한 몸싸움과 함께 열정을 다해서 싸워줬거든요 하지만 별다른 소득 없이 양팀 다 0대0으로 마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억 해설위원께서도 오늘 아마 소득이 없을 겁니다 네. 자, 선수 인터뷰 한번 갈까요? 아, 지금 중간 활약을 펼치고 있는 장하준 선수. 아들 아니에요? 아들 맞는데 아들 겸 선수. 야, 장하준 선수 우리 비쪽기 팀에서 초반에는 좀 공격수로 좀 활약을 하다가 중간에 그 포지션을 변경했는데 이유가 뭐죠? 아직 저는 그런 말 몰라요라고. 아 그렇군요. 말씀드리는 순간 지금 선수가 투입돼야 됩니다. 예. 장하준 선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 장하준 화이팅! 네. 장하준 선수 파이팅 하시고요. 자 포지션은 모르지만 어쨌든 네. 열심히 뛰겠다. 네. 네 이런 각오죠. 그런 의미에서 포지션의 썸머타임 한번 불러주시죠. 썸머타임 포지션 I love you. 진짜 잘 맞는다. 둘 셋. 파이팅! 3번. 장하준 선수는 이제 골키퍼에서 다시 필드로 나왔습니다. 아, 골을 한번 노려보겠다. 장하준 선수 미드필더 갑니다. 네, 멋진 골 한 골 넣어주길 바라면서. 장하준 뜁니다. 안 돼. 잡아야 돼. 막아야 돼. 좋습니다. 쪼끼 돼요. 들어갑니까? 들어갔어요. 안됩니다. 선제골 넘기는 비쪼끼 팀. 침묵을 깨는 쪼끼 팀의 첫 골 나왔습니다. 저러면 안 되죠. 저거는 골로 인정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막지를 못한 것뿐이지 정상적으로 들어간 골이죠. 아니 지금 아쉽잖아요. 저 아쉽다고요? 장하준 선수가 잘 막았는데 말이죠. 이게 지금, 뭡니까 지금? 죄송한데 아까 골은 그 심판이 인정을 했기 때문에 예 골로 인정 1대0으로. 나 재판하니? 우리 하준이 편이잖아. 죄송아.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자, 주한이 나이스 샷. 네, 김주환 선수 세리머니 부탁드립니다. 주한이. 내가 이 오른발로 넣었다. 황금발. 네, 좋습니다. 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는데요. 예, 비쪽이 팀. 자, 치고 나옵니다. 자, 100m 달리기 슛! 달리기 슛! 저게 골인데요. 골이에요. 공이 넘어가야 골로 인정되는 거죠. 지금 심판도. 좋게 골 먹었잖아요.
기억이 안 되겠네요. 예, 그 장하준 선수 팀이 또 다시 한 골을 먹게 되면서 지금 2대 1 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뒤지고? 뒤지고 싶니? 너 때문에 지금 초상집 분위기잖아. 요가? 네. 잘해. 아 예. 아니 이게 사실 그 스포츠 중계는 가운데 중립을 지켜야 돼요. 이렇게 방송 나가면 이거 큰일 납니다. 바로 뭐가지 날라가요. 자, 조끼팀이 공격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2대1이기 때문에 조끼팀이 좀 사기가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상대팀은 지금 조끼팀한테 쫓기고 있습니다. 쫓기요! 자, 이렇게 쫓기고 쫓기는 심판이 지금 지시를 내리는데요. 아, 반칙인가요? 아, 심판이 지금 승부를 조작하나요? 형이 매수한 거 아닌가요? 저기 심판 여자친구가 장성균님 팬이라고 하시던데.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수비보다는 공격에 좀 치우치는 전략을 좀 가져가야 될 텐데요. 한번 샷! 한번 샷! 한번 샷! 세리머니 이것은 난 한 골로 만족하지 않겠다. 지금 함성을 지르지 마라. 시끄러워요. 귀 아파요. 자, 우리 장하준 선수가 2대2 원점으로 만들어놨으니까 우리 하준이 팬분들 세리머니 갑니다. 댄스 타임. 오, 자, 골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엉덩이 흔들어. 얘라 모르겠다. 자, 2대2 다시 승부는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아, 장하준 대단합니다. 자, 요게 불이 타죠 이제. 야, 장하준 누구 아들인지 몰라도 대단합니다. 누구 아들이죠? 모르겠습니다. 대단합니다. 다시 보기를 한번 해볼게요. 장하준 선수가 슛을 찼을 때 굉장히 골대 안쪽을 보고 찼거든요. 네. 그러니까 키퍼가 막 힘든 곳. 사각지대를 노렸단 말이죠. 네, 그렇게 디테일하게 할 필요 없어. 이렇게 아까 형이 애들 하는 거잖아. 이게 월드컵도 아니고. 죄송아. 장하준. 공격권 이어가고 있고요. 이 균형을 누가 먼저 깰 것인가? 아, 서준. 오른쪽. 서준이 3대 2. 역전에 성공합니다. 민족이 팀. 자, 역전 기념 세레머니 갑니다. 댄스 타임. 흔들어, 흔들어. 엉덩이 흔들어봐. 엉덩이 좀 그거 흔들라 그래. 유부녀야, 유부녀. 아. 아까 형이 흔들라 그랬잖아요. 형수님한테. 아, 죄송합니다. 저는 창현이한테. 아, 창현이 엉덩이. 창현이 흔들어봐. 와. 와. 지금 아직 시간이 남았습니다. 자, 몇 분 남았죠, 심판? 자, 2분 남았습니다, 2분. 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방심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3대2 비쪽기 팀이 이기고 있는데요. 오, 장하준 선수 막았습니다. 멋진 선방 보여주면서. 거미손 장하준. 카늘 연상케 하는 장하준. 어린이계 이훈재 장하준. 그 죄송한데 그 장하준 선수만 계속 언급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진짜 객관적으로 봐도 장하준이 잘했어. 장하준이라는 선수. 내 아들로서가 아니라. 근데 내 DNA를 받았으면 뭐 잘할 수밖에 없는 거긴 하지. 와, 놀라워. 자, 키퍼 없어요. 안 돼요. 반대편 키퍼가 없습니다. 멀리서 차면 이거 들어가는 상황이거든요. 멀리건. 네, 아직 골프 용어는 우리 아이들이 축구인가요? 모르기 때문에. 아, 이렇게 경기 마무리됩니다. 하면서 3대 1로 비조끼 팀의 승리. 장하준의 승리. 잘했어요. 자, 우리 승리의 주역 장하준 선수 잠깐만 보시겠습니다. 아니 그. 결승골은 네. 다른 선수가 이제 넣었는데요. MVP 장하준! 아, 축하드립니다. 승리 소감이 어떠십니까? 좋아요. 좋아요. 우리 B조끼 팀이 이길 수 있었던 원인, 우리 팀이 이길 수 있는 건 이것 때문에 이겼다. 두 명이 있어. 두 명, 아, 누군가요? 두 명이 누구야, 누굽니까?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서준이요. 야, 이 모든 공을 친구들에게 돌리는 이 넓은 마음. 마음도 MVP입니다. 대단합니다, 장하준. 장하준 선수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기어가, 얘 피곤한데 그만 물어봐라. 질문 하나 있는데. 아니야, 아니야, 들어봐. 잘했어. 저 마지막 질문 하나 있는데. 아니야, 아니야, 들어봐. 고생했습니다. 아, 너무 고생했다, 기어가. 네. 너무 잘했어. 멋있었어. 넌 최고의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간 것 같아. 그러면 이게 지난번처럼 뭐 이렇게 일당으로 주시는 건가? 야, 형이 알아서 다 챙겨주지. 뭘 돈 얘기라고 그러냐, 넌. 주지, 형이 다 챙겨놨어, 이미.
어, 하준아, 이게 뭐야? 아빠가 9,000원까지만 된대요. 이거? 9,000원까지만요. 9,000원? 이거 잘 쓰겠다고는 얘기하지 말고 일단 하준아 너무 고마워. 그래, 고마워.